오늘은 기가바이트에서 대여받은 지포스 RTX 3050 8기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최신 게임 가도부어 과연 FHD 풀옵션으로 DLSS로 돌리면 성능이 얼마가 나올지. 제 1080Ti가 DLSS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박스 앞에 보이는 건 자랑스러운 8기가. 어느 그래픽카드는 4기가만 넣어주던데. 오, 뒷면을 보면 3펜 모델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열어보죠. 앞에 보이는 건 설명서. 앞에는 그래픽카드랑 밑엔 뭐 없나? 없구나. 오, 포트 마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먼저 디자인을 살펴봅니다. TV 포트 2개, HDMI 2개, 그리고 쿨링 구조를 보면 히트파이프는 2개, 보조 전원 케이블은 8핀, 커넥터는 위쪽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플레이트는 오른쪽이 그냥 시원하게 뻥 뚫려가지고 바람을 이쪽에서 다이렉트로 위로 뿜어내는 구조네요. 3050에 이 정도 쿨링이면 온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따가 해보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백플레이트와 기판 사이를 보면은 백플레이트와 기판 사이에는 서멀패드는 없어서 온도 전달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이 이쪽을 통해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은 기가바이트 글자에 RGB가 나오나 봐요. 그렇다면 장착을 해보죠. 파워 온. 전원을 켜고 확인을 해보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 슬롯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가바이트 글자의 RGB가 순환하네요. 펜이 멈춰 있으니까 제로펜 기능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면 이거 뻥 뚫린 방열판이 인상적이네요. 과연 이 뻥 뚫린 방열판이 얼마나 온도를 잡아줄지 테스트해보죠. 그러면 이제 바로 가도부어 테스트? 아니지. 그래픽카드도 오버클럭이 됩니다. 마른 오징어를 짜면 물이 나오는데 당연히 해봐야죠. 키보드에서 Alt-Z를 누르고 이쪽에 성능으로 들어가면 전력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그리고 적용, 이 상태에서 자동조정 활성화를 눌러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각자의 컴퓨터에 따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잠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대략 1시간 정도 후에 오버클럭이 완료됐어요. 결과를 보면 116MHz가 더 오버클럭이 됐다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성능은 얼마나 올라갔을까? 세팅은 5800X 레모버 졸업 세팅을 사용하고 먼저 3D마크를 돌려봤어요. 파이어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이 점수 소폭 상승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서 최신 게임을 돌려보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DLSS 적용된 최신 게임 갓 오브 워를 돌려봤습니다. 옵션은 FHD의 해상도 풀옵션으로. 결과를 보면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약 1에서 2프레임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1프레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에서 2프레임이 아까운 스팀 게임 풀옵션 상태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재미로 적용해볼만 하네요. 오버클럭 눌러놓고 커피 한잔 하고 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프레임 결과를 보면 역시 DLSS를 적용하면 평균 프레임이 약 20%.
하이프레임이 약 10% 정도 올라갑니다. 가도부어처럼 DLSS 제대로 적용된 게임이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FHD 해상도의 DLSS라 적용 전과 어떤 차이가 났는지도 확인해봤어요. 화면을 반씩 나눠서 합쳐봤는데 저는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4K에서만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FHD에서도 DLSS 효과는 확실하네요. 그만큼 DLSS가 많이 발전한 건가?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정지 화면으로 놓고 메인눈으로 찾아보면 차이점이 조금은 나올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테스트 풀 영상을 올려놓을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풀 영상을 느긋하게 감상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버클럭은 간단하게 테스트하고서 큰 차이는 없길래 다음부터는 노멀 상태로 다 돌려봤습니다. Watch Dogs Legion FHD Full Option 역시 DLSS 적용 시 프레임 향상이 큰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Shadow of Tomb Raider Full Option QHD 해상도까지 평균 60프레임으로 가능하네요.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풀 옵션 FHD에서 프리셋 한 단계 정도만 내리면 평균 60프레임 이상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5 풀 옵션 FHD 풀 옵션에서 프리셋 한 단계 정도만 내리면 원활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RTX 시리즈부터 쓸 수 있는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글에 그냥 한글로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치면 바로 위에 나옵니다. 들어가서 다운로드하기 그리고 설치를 해줘요. 설치가 됐으면 바탕화면에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실행을 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세 가지인데 제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건 마이크 기능이에요. 자신이 사용하는 마이크 골라주고 효과를 켜줍니다. 가격이 제법 나가는 고품질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 게임을 할 때 키보드 마우스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일부러 음질이 낮은 헤드셋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키보드와 마우스 소리가 필터링 됩니다. 제 예전 영상에도 있지만 잠시만 보고 가죠.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자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RTX 보이스만 적용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자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막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자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며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자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드라이기를 켜놓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자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드라이기를 켜놓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면서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자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앞에 페트병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자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앞에 페트병을 부딪히면서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자카타파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를 게이밍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작업용으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 가속 능력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가볍다. 인텔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동시에 사용해서 프리미어 가속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프리미어 용도로 PC를 사용한다면 램은 웬만하면 32기가 이상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시키면 램의 일정 용량을 내장 그래픽이 차지하거든요. 파워온. 먼저 바이오스에서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마다 메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가바이트 기준으로 F2번을 눌러서 고급 모드로 가서 세팅 쪽에 들어가면 IO 포트 내장 그래픽이 활성화돼 있어야 돼요. 이대로 저장하고 윈도우에 들어갑니다. 윈도우 부팅을 해서 작업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이 두 개 동시에 인식되어 있으면 바이오스 세팅이 제대로 된 거고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 최신 드라이버, 외장 그래픽 최신 드라이버, 프리미어 프로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를 실행해서 프로젝트 설정에 일반, 렌더러에서 엔비디아 CUDA 가속으로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세팅은 끝입니다. 그렇다면 내장 그래픽과 GeForce RTX 3050 두 개가 인식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어디에 쓰이느냐? 먼저 첫 번째로 저한테 댓글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그래픽카드 높은 거 달면은 프리뷰 속도 빨라지나요? 아니요. 프리뷰는 내장 그래픽만 일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를 움직일 때마다 내장 그래픽 사용률이 바뀌는 게 보이죠? 더 고급 기능 같은 경우는 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순전히 화면 여러 개가 겹쳐 있을 때 컷 편집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경우, 그렇다면 GeForce RTX 3050이 쓰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인코딩 할 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사전 설정에서 유튜브를 4K로 내보낸다고 했을 때 내보내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올라가면서 그래픽카드의 힘으로 인코딩을 하게 돼요. 이게 과연 GeForce 3050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느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는지 사용해보죠. 제가 바로 전 영상으로 업로드했던 영상 하나를 4K 해상도 유튜브용으로 H264 코덱으로 인코딩해봤어요. 비교 대상은 제가 사용하는 소음과 고주파가 매우 적은 1080Ti, 그리고 GeForce RTX 3050, 그리고 6코어 CPU인 12500 CPU만 사용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을 건너서 결과를 보면 1080Ti는 9분 17초, GeForce RTX 3050은 12분 52초, 그리고 CPU는 1시간 13분 28초. 저는 이거 CPU 인코딩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이번에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거 촬영하다가 저 잘 뻔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CPU만으로 인코딩 한다는 분들이 보이는데 야, 이 시간을 버텨내는 건가요? 아니 아무리 인코딩이 넷플릭스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건지. 아무튼 결과적으로 GeForce RTX 3050 프리미어 하드웨어 가속 인코딩 잘 됩니다. 그래, 어디 회사처럼 코덱을 빼지 말고 이렇게 다 넣어달라고. 아무튼 이번 테스트는 여기서 끝.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